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행동으로 친구 탓, 교사 탓 일반적으로 근데 친구 탓을 하는 경우는 몇 분이 있어요. 우리 아이가 좀 이상한 애들하고 어울려요. 그런데 그런 어머니들한테 저 많이 상담을 드리는데 그걸 이렇게 보세요. 애가 이상한 친구예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상한 애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. 네. 우울한 애들은 우울한 애들하고 사귀게 돼 있어. 근데 엄마의 관점에서 볼 때 걔가 미워. 쟤하고 놀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그걸 뛰어놀라고 하면 문제가 더 커져요. 그러니까 학부모님들한테 오히려 그러지 마시고 애를 뛰어놀라고 애쓰지 마시고 그 아이도 내 새끼다 생각하고 자꾸 매기세요. 그래서 나쁜 짓을 하다가도 엄마는 미안해서 아무리 엄마는 미안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만드셔야지 자꾸 뛰어놀라면 오히려 더 엇나가는 쉽습니다.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. 교사 타는 건 뭐 어쩔 수 없어요.